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우리나라의 닭 한 마리 요리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비건 부장관. 어제 미 대사관저로 단골 식당 요리사를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입국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 고대했던 만찬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측은 뭐 어제도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고 우리 정부의 중재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비건 부장관의 안타까운 이 닭 한 마리 사랑이 우선 화제가 됐습니다만 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논의에도 이 같은 성의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번 놓친 닭 요리는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 안보는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음 기회를 또 만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7월 8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오영진님, 이지영님, 최현성님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오셨네요. 최희철님, PL2020님, 산속전원생활님, 홍이나시오, 예,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빨리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어요. 뉴스피. 먼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뽑는 당권 레이스 시작이 됐는데 이낙연 대 김부겸 구도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둘 다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이어서 또 당권 도전에 더욱더 관심들이 쏠리고 있거든요. 두 주자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좀 살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세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는 이제 주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당대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인데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었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가 극남극복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었고 또 여당을 잘 이끌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겠다 이런 점을 또 강조했어요. 예. 실제로 이 의원이 본인이 코로나19 극남극복 위원장을 맡았던 그렇죠. 점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곧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쯤 아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부겸 의원 측에서 어떤 주장하는 바를 보면 당대표의 어떤 인물이 당선되든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실제로 보통 임기를 2년 정도 얘기하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김부겸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이 나와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표 출마를 거론하다가 뭐 불출마 선언을 다시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해찬 대표를 이을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역량이 좀 필요한지 과연 어떤 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두 분 입장을 좀 들어보겠네요. 그 지금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제 다음
차기 당대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당장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힘든데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 이낙연 후보는 뭐 가시밭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시밭길이든 자갈길이든 이 길을 여당 혼자만 독주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같이 손잡고 가려면은 안정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중에 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이낙연 후보는 대세론에 힘을 받고 있지만 김부겸 의원은 아, 당권과 대권 다 가져가려느냐 네.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당대표를 맡아서 가겠다라고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도상으로는 이낙연 후보 친낙이라고 하더라고요. 친낙.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좀 보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후보 관련해갖고는 조금 재미있는 것이 뭐 대선 불출마 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대선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신문지상에 막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내막을 제가 소식통을 들어보니 본인이 그걸 대외적으로 공포한 건 아니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했던 거는 이번 당대표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됐을 때 네. 김부겸 의원의 입지는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두 이제 후보라고 일단 치하겠습니다. 이제 두 후보를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기존에서 정치적 입지를 쌓았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던 점 그런 점은 좀 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호남에서 기반을 많이 쌓았었죠. 그렇죠. 이제 도지사도 했는데 네. 그곳을 떠나서 종로에 도전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전의 과제였었고 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맞이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좀 뭐 강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도권에서 중진 의원이 됐었는데 대구로 내려갔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취재 기자일 때 들은 일인데요. 김부겸 의원을 아끼는 분들이 사실 내가 대구로 가겠다 이런 기자회견 하기 전날 손을 잡고 울면서 말려놔요.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구로 간다라는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거고. 험지를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기존에 쌓았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당시의 의미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 취재를 하면서 김부겸 당시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대구에 갈 때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빈민의 운동을 했던 재정구 선생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아 그래도 뭐 김부겸 의원이 험지를 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예. 뭐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침을 겪은 상황입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재 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특히 지역의 여성 당원들과 있을 때 아버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은 오래 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소위 스펙이 있는 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좀 써서 높은 데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버지가 뒤뜰에 가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 왜냐하면 나는 쓸 이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후보를 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도 어떤 어려운 환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어쨌든 좀 강점이다라고. 공통점이자 강점이 있다.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후보자들이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잘 이끌 리더십이 있느냐는 좀 이 선거 과정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검증해야 해요. 검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176석의 거대 여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상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부동산 문제. 네. 아 이거 정말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언론들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까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민주당의 일부 여당 의원들 집 문제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그렇다면은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서 과연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의원이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를 해봤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득권을 버리고 촛불로 이 정부를 세워진 민심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촛불 정신을 다시 살릴 리더십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버리는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김부겸 의원이 사실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아성인 대구에 와서 오랜 시간을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부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이라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애증입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진정성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정치인은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고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이번에.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3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미리 이제 다 정책 결정해 놓고 보도 자료 뿌리기 몇 시간 전에 당장에 통보해 가지고 당정 협의했다는 구색만 맞추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는데 네. 이 여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정책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주는 거를 거수비 역할만 한다면은 스스로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표는 할 말은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두 의원 한 분이 이제 의원이시고 한 분은 전직 의원이신데 그렇죠. 어려운 데서 정치를 해봤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제가 조금 쓴소리를 드리자면 민주당이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과연 민주당인가라는 비판을 받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모 교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점. 네. 두 번째로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네. 민주당 출신의 당선자들이 굉장히 뭐 수사에 연루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이런 부분을 저는 보면서 민주당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통합당 지도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정치인들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거 많이 강조됐었는데요.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또 판가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저 뉴스브런치 많이 들으시면서 인권감수선생에서 더 공부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약간 농담만 진다고 예. 권유를 드립니다. 예. 자,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도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가사도우미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주는 지금 법안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좀 궁금해요. 어디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돼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안이 완전히 마련됐다기보다 일단 네. 정부 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련한 안이 나중에 국회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 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안인데요. 이번에야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의 특징이 뭐냐면 계약서가 없어요. 그죠? 보통 그렇죠. 근로계약서도 없고 보통 구두계약을 하죠. 네.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통 근로자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주휴수당이라든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가사노우미들은 그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이런 점을 많이 보완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인증기관이 일단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기관은 뭘 보장을 해야 되냐면 최저시급, 유급주휴,
연차휴가, 퇴직급여 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보장받지 못했던 각종 권리를 좀 보장해 줘야 된다. 그걸 준비해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 만들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용기관과 함께 되는 건데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우미랑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과 이용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뭐 노동자 휴게 시간,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에 대한 표준 이용 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제 물론 올해 하반기에 법안 통과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회 통과 사항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법에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점이 바로 가사노동자, 가사근로자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인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또 좀 더 촘촘한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년 전부터 언급은 됐었지만 계속 지금 실행이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노동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도 되기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여기서 제대로 온전히 다 보장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도 이 가사 근로자가 가사 사용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이 15만 6천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장도 얼어붙었어요. 지금 부르질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실직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휴게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게시간. 네. 네. 휴게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이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4시간을 일을 하면은 30분, 네.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데 네. 만약에 가사 도우미가 와서 4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4시간 일할 그 중간에 근로시간 중간에 꼭 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와서 일을 할 때 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4시간 계약을 해놓고 8시간의 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걸 집어넣어서 표준 이용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도 고지를 시킨다면은 네.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에 대한 조금 대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구체적인 그 시간 얘기해 주시니까 휴게 시간 좀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 이 가사 근로자분들을 뭐라고 많이 불렀었냐? 파출부, 식모. 뭐 또는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뭐 그건 뭐 영화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녀 이렇게 일단 근로자를 하대하는 듯한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부잣집에서 가사 근로자분들한테 막말하고 네.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부터 아 저건 갑질이고 나쁜 거다. 근로자에 대한 횡포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사 도우미라는 용어도 저는 좀 바꾸면 좋겠어요. 예전에 바꾸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가사 관리사 뭐 가사 전문가 이런 용어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본인과 협의를 해서 좀 본인도 존중받는 느낌의 호칭부터 바꿔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는 전문가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도 같이 바뀐다면 현장에서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아줌마입니다만 난데없이 누가 아줌마 그러면 굉장히 조금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 도우미 분들한테 저는 뭐 여사님이라고 좀 부릅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가사 도우미라는 말보다는 뭐 가사 전문가, 관리사라든지 관리사. 뭔가 그런 식의 명칭 변화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어제 이제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출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죠. WTO라는 기관 안에 사무총장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것인지 송문희 박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초로 WTO에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나올 것인가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5명이 남았는데요. 네. 일본이 지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일본이 확실히 관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약간 따옴표를 붙인다면 확실히 관여라고 적고 확실히 회방이라고 읽겠다. 아마 이렇게 읽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이 유 본부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반대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통상 분야 안 좋죠. 통상 분야 예. 특히 안 좋고 수출 규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재판 문제가 있고 WTO에 지금 제소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거 갖고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는 한국의 국제적인 발언권이 높아지는 거를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이게는 하지 않겠지만 물밑에서 이런 어떤 방해 공작을 아마 많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가 좀 관건입니다. 네. 과연 일본의 견제를 그러면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하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뭐 1년 정도 됐죠. 이로 인한 갈등도 아직 풀리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통계상으로 보면 뭐 더 세심하게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본이 긴장을 할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11년 만에 최저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다뤘었는데 소부장 소재, 네. 부품, 장비 이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날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그렇죠. 것으로 보통 잡는데요. 1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 특허가 72건이나 나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아 오히려 우리가 뭔가 분발해야 된다는 위기의 역설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긍정적인 좀 신호라고 보고요. 지금 통상본부장 어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야 나도 이런 세계적인 기구에 가서 네. 실질적인 수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어떻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WTO 사무총장이 역할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지금 현재 사무총장인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갑자기 사임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사실은 WTO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의 결과 사임한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WTO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WTO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편향적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를 자꾸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한 강경한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사무총장 낙점을 최종 받으려면은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또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미국 지금 이제 그렇겠네요. 경쟁 상대인 그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도 여성이거든요. 여기도 좀 유력한데 문제는 지금 그 WTO에 그 아프리카 국이 총 164개국 중에 아프리카 회원국이 한 3분의 1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도 사무총장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벼르고 있어요. 중에. 아프리카 국이. 그런데 네. 문제는 될 확률이 낮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후보 두 명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됐어요. 후보 단일화가 안 됐고 또 이 아프리카계 국가들은 친중국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을 많이 받죠. 그렇기 중국에.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반대할 것이다. 그럼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입장에서도 아마 끝까지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면은 따라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얄밉다. 사실 뭐 국제관계나 사람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G7 회의에 우리가 한국이 가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도 늘 일관되게 회방을 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볼턴 핵그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상 아베 총리나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게 속지 마라. 강경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해방을 놓고 있어서 아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치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고요. 분담금 부분을 좀 보자면 일본이 지금 WTO 분담금이 4번째 네. 4위라고 해요. 꽤 근데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 7위이기 때문에 또 뭐 아주 적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중견국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그렇죠. 또 적합하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명이 이제 편의상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쌓은 전문가로서의 평판이 좋은 편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과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